다음 소식입니다.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.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대표 이름을 꺼내는 게 금기였고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후에도 이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하혜 기자입니다. 대장동 위례재판을 마치고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. 작심 발언을 쏟아냅니다.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. 그리고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? 그 방대한 일들이.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표 이름은 금기여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에도 자신의 이름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재명 지사 그 당시에는 이름은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? 불문율이라고 할까요? 금기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.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를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고 김용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받아갔다는 정민용 변호사 증언도 김 전 부원장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7천만 원을 받으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. 유동규 전 본부장 발언에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 사업인 만큼 당연히 시장이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유 전 본부장에게서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나눠받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실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보석 청구에 이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. 검찰은 이 대표 2차 소환을 앞두고 김만배, 정영학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. 2차 소환 일정은 이 대표 측과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.